윤희나 선수 지난주 복귀전에서 공동 34위로 마무리했는데 이번 대회 더 좋은 성적 마무리가 기대되죠. 2라운드에서 잠깐 조금 주춤했었는데 3라운드 또 좋은 기량 보여줬습니다. 약간 슬라이스 홀에 또 바람도 첫 홀 슬라이스 바람이 불어서 윤희나 선수 구질에 정말 알맞는 홀이 되겠어요. 네. 편안하게 잘 보냈습니다. 핀보다 왼쪽 앞쪽으로 떨어져야 오르막퍼시 남습니다. 롱아이언 잡는 선수들도 있는데 윤희나 선수는 두 번째 샷 외지로 합니다. 정말 편하죠. 그리고 결과도 좋네요. 굿샷이네요. 네. 3번 홀의 이혜원 오늘 지금 일단 한타 줄였습니다. 파3 홀이지만 오늘 피니치가 앞에서 32m 상당히 뒤쪽에 있기 때문에 굿샷. 선수들이 6-70m로 세 번째 샷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혜원 선수도 100m가 넘는 세 번째 샷을 했어요. 네, 드라마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부터 선수들이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황유민 선수가 버디 시도합니다. 와, 좋아요. 황유민. 자, 그리고 1번 홀 기회를 만든 윤희나. 네, 나이스 버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배소현 선수는 2번 홀. 아, 좋아요. 박결 선수가 3번 홀에 있습니다. 박결 선수도 어제 3타나 줄였어요. 첫날 3타 줄이고 어제 또 3타를 줄였고요. 오, 좋습니다. 박결 버디 기회. 오르막 아주 좋은 위치예요. 나이스 버디. 김가영 선수. 오, 와, 좋아요. 그 샷. 네. 75m 거리 김수지 선수는 1.5m 내로 잘 붙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예! 와! 이번에도 이렇게 공략을 잘했습니다. 돼요. 노승희 버디팟. 자, 방향이 좋은데요.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하지만 여기는 공간이 좁은 쪽이 버디 찬스일 오르막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공략이 퍼팅할 때 조금 애를 먹고 있어요. 자, 이번 대회 활약이 좋았던 이재영. 자, 버디 들어갑니다. 아, 퍼팅 참 잘하죠. 10년이나 됐지만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 누구보다도 신인 루키 선수들보다도 더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죠. 네. 오늘 박지영 선수 선두 예측 득표 총 득표 지금 4,000표가 넘었잖아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박지영 선수입니다. 네, 굿샷. 아, 좋습니다. 72홀 노보기 우승 첫 기록에 도전하는데 3라운드 경기 노보기 우승은 투어에서 총 5명이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조하연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다연의 버디 펌. 좋아요. 나이스 버디. 153m 7번 아이언은 장타 선수들 정도의 아이언 거리거든요. 7번을 선택했어요. 좋습니다. 어제 만났을 때도 아이언이 많이 나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미스가 나왔네요. 자, 김지수 선수가 또 이번 대회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갑니다. 지금 전반에 버디 3개째 파5홀에서는 모두 버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홀을 지나서는 내리막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내리막인데요. 오, 잘합니다. 와, 이거 넣고 싶었던 박지영이네요. 믿고 보는 박지영이에요. 네. 파5 3번 홀의 이다연. 오른쪽 뒷핀. 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이다연 선수도 오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조하연 선수는 좁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첫 홀에 만들었습니다. 나이스 버디. 첫 홀 버디. 후반에 이만한 파퍼 성공을 못했었죠. 버디 펏. 이다연, 네, 마무리 잘했습니다. 연속 버디. 자, 이재영 또 한 번 시도를 하는데요. 이번에 또 들어갑니다. 와, 세 홀 연속. 조하연 선수 1라운드, 3라운드 2홀에서 버디를 기록했죠. 플레이 하겠습니다. 오늘 자꾸 왼쪽으로 네. 당겨지는 미스가 나오는데 다리의 하체의 움직임에 비해서 클럽이 너무 늦게 따라오면서 약간 클럽 헤드가 빨리 풀리는 동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에 뭔가 클럽에 좀 싱크가 잘 맞지 않으면서 왼쪽 미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다연 선수는 5번 홀에 와 있고요. 오른쪽 앞핀이에요. 굿샷이네요. 네, 오늘 퍼트도 샷도 다 잘 되고 있는 이다연 선수. 이 위치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 조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조하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측 페널티 구역은 전혀 넘길 필요가 없고요. 안전하게 벙커 앞쪽으로 넓은 곳을 공략을 해야 해요. 네, 굿샷. 네, 일단 페어웨이 쪽으로 보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정말 쌀쌀했습니다. 네. 굿샷. 조하연 선수가 일단 먼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조하연 선수가 거리가 조금 늘면서 샷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이다연 버디 팟. 들어갑니다. 초반 흐름 정말 좋아요. 그렇네요. 세타 줄이면서 이제 공동 4위. 김서윤 선수 다시 한번 버디 기회를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네, 첫 버디 드디어 성공하네요. 4번 홀 난이도 세 번째로 어려운 홀인데 이 홀에서 버디를 잡아냈어요. 오르막이기 때문에 조금 자신 있게 밀어줘도 되는 퍼입니다. 이 퍼트가 들어가면 선두와 두 타차. 좋아요. 추격합니다. 나이스 버디. 아, 지금 마지막 조에서는 초반 분위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신실 이 위치에서는 조금 왼쪽이 높은데요. 오! 아, 벙커 쪽으로. 이 핀 위치에 따라서 이 페어웨이 공략이 굉장히 티샷 공략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오늘은 왼쪽 앞핀이기 때문에 핀이 어디 티샷을 어디에 쳐놔도 다 잘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샷에 크게 부담이 안 가는 홀이에요. 정윤지. 네, 좋아요. 정윤지 선수도 기회를 한번 만들어야 하는데요. 두 번째 샷. 오, 잘했네요. 박지영 선수 이제 좀 송구샷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드디어 붙이는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버디 기회입니다. 이 위치도 역시 약간 오르막이고요. 우측으로 휘어지는 퍼시예요. 드디어 들어가네요. 선두 스코어가 바뀌었습니다. 18언더파 박지영은 3타 차로 달아납니다. 정윤지의 버디 기회. 네, 나이스 버디. 정윤지 보기를 하나 기록했는데 다시
5언더파로 돌아왔습니다. 홍정미 파3 8번 홀입니다. 좋아요. 오늘 홍정민 선수 오늘도 보기 없이 버디만 한 개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찬스 만들었네요. 박현경의 8번 홀 티샷. 핀까지 130m고요. 약간 오른쪽에서 뒷바람이 불고 있어요. 좋네요. 박현경. 전반 마지막 홀에 노승희 내리막이에요. 오 들어가네요. 박지영 네, 티샷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홍정민의 버디퍼. 아, 나이스 버디. 요즘에 본인의 원래 구질이 들어온데 자꾸 랜덤으로 나온다 하고 고민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샷감 굉장히 좋은 감 유지하고 있고요. 네. 또 퍼팅도 오늘 좋아 보이네요. 정확한 좀 타겟 설정이 중요한 샷이에요. 바위를 넘겨쳐야 하는 박지영의 두 번째 샷. 멀리 보이는 카메라 타워의 기준으로 방향을 체크했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파3 8번 홀 앞서 선수들이 아주 붙이는 멋진 샷들을 많이 보여줬던 홀이죠. 좋아요. 오르막 좋은 버디 찬스인데요. 박지영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지영 선수의 버디 퍼트. 버디 퍼트 들어왔어요. 박지영 선수 미리 손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라인을 공이 잘 타고 가고 있는 걸 확신한 거죠. 자, 첫 버디를 노리는 마다손. 들어가네요. 나이스 버디. 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드디어 첫 버디를 기록하는 마더솜 선수입니다. 약간의 더블 브레이크 있는 위치인데요. 자, 하나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이게 또 추격을 해야 재밌거든요. 네, 정윤지 선수도 이게 들어가면 추격의 발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지영은 또 한 번 시도합니다. 들어가면 20원 더 파. 약간의 슬라이스가 있는 내리막 퍼시예요. 와, 자신감 있게 공략을 했죠. 그렇죠. 내리막 정말 자신 있는 스트로크였습니다. 박지영 파 퍼트.
에스파. 노보기 행진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팝업 하나하나가 정말 긴장이 되겠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안 되죠. 네. 보기 없이 버디만 다섯 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11번 홀의 윤이나. 1번 홀 버디로 좋은 출발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기회. 중반 지나오면서 보기 두 개가 있었습니다. 현재 10원 더파 홍정민 선수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 10번 홀로 왔습니다. 오늘 10번 홀 피니지 굉장히 깊숙한 곳에 꽂혀져 있는데요. 핀 쪽을 노렸죠. 굿샷. 윤이나. 멈춰주세요. 나이스 버디. 네, 좋아요. 오, 들어가요?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오, 이재영 선수가 또 버디를 만들었네요. 박현경. 오, 들어가요? 오. 후반 첫 토를 버디로 다시 시작하면서 한타 줄입니다. 네. 나이스. 좋습니다. 9번 홀에서 잃었던 타수를 바로 만회하면서 11언 더파 기록합니다. 11번 홀의 이다현 선수. 11번 홀도 피니치가 굉장히 앞쪽이에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오, 굿샷. 잘했어요. 강신실 선수 짧은 거리 그린에 놓쳤었고 세 번째 샷인데요. 와, 나이스. 네, 치핀 버디. 오늘 보기를 좀 기록해 왔는데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다시 공동 6위로 올라오는 이다연. 박지영 선수는 최다 노보기 라운드 1위 더 2위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압도적인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지나왔죠. 그렇네요. 배소현 선수 오늘 세타 줄였습니다. 오호, 굿샷. 네. 박지영 선수가 워낙에 몰입도가 좋은 선수라 이 선수가 정말 혼자만의 그 존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못 말려요. 들어가면 20원 더파. 들어가네요. 박지영 대단합니다. 나이스 바디. 와, 여기서 또 한 타를 줄이면서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약간 내리막 슬라이스고요. 이가연 선수 계속 홀을 스쳤었는데 이번엔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들어왔습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응원을 해주시는데요. 첫 버디가 이렇게 11번째 홀에서 나왔습니다. 이가영 선수가 좀 남은 홀들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인코스에서 그런데 또 잘하고 있는 배소연 선수예요. 자, 홍정민 선수도 중요한 파퍼트입니다. 네, 나이스 파. 김서윤 선수가 지금 단독 3위가 됐어요. 그리고 2위 추격도 가능한 김서윤 선수인데요. 버디퍼. 좋았어요. 와, 이렇게 또 앞에서 멈췄어요. 그래도 12번 홀 굉장히 어려운 홀인데 스트레스 없이 쉽게 파로 잘 마무리를 네. 지었죠. 자, 윤이나 선수는 이제 15번 홀에 있습니다. 오늘 버디 두 개, 보기 두 개로 8언더파 유지하고 있고요. 윤이나 나이스 버디 한 타를 드디어 줄이네요. 와, 응원하러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까지는 꾸준한 내리막의 훅 브레이크인데요. 오, 이가영 또 들어가네요. 자, 퍼팅 고민이 후반 와서 조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번 홀 박지영. 내리막 17m가 있는 파4홀이고요. 가운데 보이는 나무를 기준으로 선수들 티샷을 하고 있는데요. 페어웨이 잘 지켰습니다. 오늘 피니치 약간 앞핀이기 때문에 무조건 페어웨이에서 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박지영 선수는 러프까지 가지 않게 유틸리티로 티샷을 공략했어요. 자, 준우승으로 마무리해도 또 1억이 넘는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입니다. 거의 일반 대회 우승 상금이죠. 티샷 잘 나왔습니다. 지영은 앞쪽. 조윤지 선수, 정윤지 선수도 좀 송곳샷 한번 나올 뻔 나올 때가 됐는데요. 네. 103m. 방향 좋았는데 끝에서 조금 스핀이 풀리면서 흘렀네요. 네. 좋아요. 김서윤 입장에서는 지금 2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영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자, 들어갔어. 21언더파. 더 달아나는 박지영 선수. 나이스 버디. 네, 잘했습니다. 정말 혼자 지금 다른 경지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지영이 더 달아난 가운데 정윤지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 들어갑니다. 나이스. 정윤지. 자, 다섯 타로 좁히고 정윤지 선수 이번에 팬 서비스도 아주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팬분들을 위해서잖아요. 아, 네. 김서윤 버디퍼. 아쉽네요. 자, 버디만 21개를 기록하고 있는 박지영. 그리고 오른쪽 미스가 이번 좀 크게 티샷이 났나 봐요. 많이 가진 않았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네. 위치입니다. 티샷이 멀리 왔지만 좀 오른쪽 러프까지 왔습니다. 공 위치 러프 짧기 때문에 괜찮고요. 오히려 대각선 공략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입니다. 자, 러프에서도 이런 샷을 보여주죠. 송보샷이 또 나왔네요. 네. 오, 좋았어요. 오른쪽 뒷핀 네. 공략 아주 잘했네요. 분이 22언더를 예측해 주셨죠. 한 타를 더 줄이게 될지 보시죠. 또 줄입니다. 나이스 버디. 22언더로 올라서는 박지영 선수. 와,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해 주셨던 21언더파의 스코어를 넘어섭니다. 오늘 뭔가 어떤 경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이스 버디. 참 오래 기다렸는데 두 번째 버디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었죠. 들어가면 단독 4위. 네, 나이스 버디. 초반에 그렇게 안 떨어지던 퍼시 후반에 잘 떨어지고 있네요. 두 개의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박지영.
이런 티샷 이후에 페널티 구역을 건너서 그린을 공략하는 홀인데요. 네. 기역자로 꺾인 파4홀인데 티샷 많이 나왔습니다. 6타 차가 나는데요. 정윤지의 티샷. 어려운 홀에서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제일 어려운 그렇죠. 홀인데 이 홀에서 버디를 만들어냈네요. 확실히 비거리가 있는 선수들에게 좀 유리한 홀이었는데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네. 먼저 두 번째 샷 정윤지 선수입니다. 그린 뒤쪽으로 보이는 벙커 오른쪽 끝편에 핀이 있는데 오르막 퍼스를 남기기 위해서는 핀보다 약간 오른쪽 앞쪽이 가장 좋은 위치예요. 가장 좋은 네. 위치예요. 자, 15번 홀 그린의 정윤지. 약간 슬라이스 경사가 있는 위치예요. 경사 잘 봤어. 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아, 이게 좀 전반부터 아. 이런 퍼팅감이 나와줬더라면 네. 또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요. 자, 이것도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정말 스트로크 일자로 잘 다니고 스위스 팟에도 굉장히 잘 맞추는 능력이 있어요. 자, 지금 22언더파 398분은 23언더파로 예측을 해줬습니다. 와, 이거 지금 투표하신 분들 심장이 철렁하는 순간이었는데 박지영 선수가 투표하신 분들하고 밀당을 하고 있어요. 윤이나 선수가 마지막 홀에 있습니다. 132m 남았군요. 아하, 좋습니다. 박현경 선수가 17번 홀에 있고 두 번째 샷입니다. 오늘 17번 홀이 센터핀인데 핀 오른쪽으로 큰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경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 아. 뭐 바로 공략을 해버렸네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버디 펏. 아, 마지막에 놓쳤습니다. 아, 좀 당겨졌어요. 네.
그린 지나갑니다. 아, 첫 번째 위기입니다. 자, 노보기 행진을 하고 있는 박지영 선수. 박현경 들어가면 톱10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버디 떨어지네요. 계속 힘이 모자란 네. 듯 하면서 들어갔어요. 나이스. 아, 뒷심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박현경 공동 6위로 올라왔습니다. 기록을 위해서는 잃지 않고 지나가야 하는 박지영. 자, 이 어프로치가 조금 짧은 쪽에서 멈췄습니다. 어허, 퍼팅도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까다로운 파펫 남아있습니다. 자, 마지막 홀에 와 있는 방신실 선수 마무리를 잘하고 다음 주 LPGA 대회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노보기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박지영의 파펫. 파펫 여기서 아~ 놓치면서 아쉽게도 기록 도전에는 실패합니다. 박지영 선수. 자, 그래도 또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1096표를 받았던 21언더로 다시 돌아온 박지영 선수입니다. 기록 도전은 여기서 멈추게 됐지만 그래도 70홀 연속 보기 없는 플레이. 대단하죠. 네. 자,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에 이어서 지금 탈출을 못해서 그렇죠. 지금 세컨 샷이 왼쪽으로 많이 말려서 페널티 구역 안쪽에서 시도를 했는데 계속 네. 실수로 이어지고 있어요. 박현경. 좋아요. 오르막 좋은 찬스 네. 만들었네요. 아, 3위 잘 지켜왔던 김서윤 선수의 더블 보기 퍼트입니다. 아, 16번 홀 오늘 첫 보기에 이어서 17번 홀에서는 세타를 잃었습니다. 자, 뒷심을 항상 보여주는 박현경 선수인데요. 버디 퍼. 와, 역시 또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박현경이에요. 마지막 조 선수들의 오늘 마지막 티샷입니다. 네. 자, 한타 더 줄이면 12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다송 세 번째 샷. 아우, 핀을 노렸던 샷이었습니다. 조금 왼쪽인가요? 왼쪽에는
벙커가 있는데요. 네. 챔피언을 향한 마지막 티샷. 역시 또 조금 왼쪽인 것 같은데 그래도 왼쪽에 있는 벙커를 네. 잘 피해서 넘어왔네요. 들어가면 공동 3위. 홀까지 내리막 약간 훅 브레이크 있는 위치예요. 잘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번 대회 톱10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가영 선수 공동 5위로 마무리하죠. 자, 버디 펏. 아하. 조금 짧았네요. 네. 라인 아주 잘 읽었어요. 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 조아연. 나왔어요. 앞에 턱이 낮기 때문에 정윤지 선수도 벙커지만 유틸리티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잘 왔네요. 박지영의 두 번째 슛. 박지영 선수의 세 번째 샷. 뒤쪽으로 가는데요. 이번 샷은 조금 힘이 들어간 걸까요? 그랬나 본데요. 약간 집중력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조아연 선수는 버디를 만들고 끝내면 단독 3위로 끝낼 수 있습니다. 신중하네요. 한타라도 더 줄이기 위한 신중한 루틴이에요. 오, 괜찮죠? 네, 일단 조아연 선수 이번 대회 퍼트 감이라면 마지막 노릴 수 있습니다. 아. 자, 박지영 22언더로 끝낼지 21언더파로 끝낼지 마지막 버디 시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 투표를 해주셨고 어? 박지영 899분의 응원을 받았던 22언더파로 마무리합니다. 정말 저희도 일어나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네요. 저희 정말 멋지네요. 일단 저희 둘 다 21언더로 투표를 해서 저희는 포인트를 받지 못하지만 정말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제야 좀 환하게 웃네요. 네. 마지막까지 멋진 퍼트였어요. 그렇습니다. 친구인 박현경 선수와 공동 3위를 나눠 갔느냐, 단독 3위로 끝낼 것인가. 마지막 퍼트 끝까지 지켜보시죠. 오르막에 약간 훅 퍼신데요. 자, 아우, 놓칩니다. 네, 나이스 파. 이렇게 조하연 선수는 공동 3위로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챔피언조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대회를 마무리했고, 박지영 선수가 이렇게 통산 8번째 우승 메디힐 대회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오. 그거 뭔지 아시나요? 한토신짱 외치면서 네, 두 선수가 구단대항전 때 응원이었는데 아유 또 네, 같은 구단 소속 선수들이 더 뜨겁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자, 시즌 네 번째 대회 박지영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됐고요. 정윤지 선수가 준우승, 또 동갑내기 박현경, 조하연 선수가 공동 3위로 끝냈습니다. 자, 마지막 날도 저력을 보여줬던 이혜원 선수, 배소현, 김지수, 이재영 선수까지 톱10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가영 선수도 오늘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공동 5위로 끝내겠고요. 윤이나 선수가 지난주보다 더 순위를 끌어올렸죠. 아, 그리고 안선주 선수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저력이 있어요.